이번에는 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합이란 어떤 것이냐면, 오행의 계절의 기운의 시작과 끝을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방합 설명했더니 그림이 그대로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해자축이 겨울 수국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3개월이 이 수라는 기운이 있고, 이 임묘지는 목국, 사오미는 화국, 신유술은 금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봄에는 겨울을 나타내는 이 수기운이 전혀 없을까요? 봄에도 좀 쌀쌀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수기운이 왜 없겠어요? 쬐끔이라도 있겠지. 그리고 사오미 이제 이게 화기운인데, 사오미는 화기운이지만, 그럼 가을에는 화기운이 없을까요? 가을에도 약간 따뜻한 이 화기운이 쬐끔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 해자축 겨울이 그 겨울을 나타내고 수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계절에도 수국이 쬐끔씩은 있어요. 그리고, 사오미가 여름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절에도 화기운은 쬐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 화기운을 예로 들었을 때, 이 화기운이 처음 나타나는, 시작되는 것이 언제냐? 그리고 가장 왕할 때, 가장 번성할 때가 언제고, 그리고 이 화기운이 소멸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오행의 계절이 있으면, 이 계절의 기운의 시작과 끝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면, 여름이라는 이 기운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이 5월 달에 가장 번성했다가 언제쯤 돼서 사라지느냐. 그리고 이 가을을 예로 들자면, 이 가을이란 이 계절의 기운은 맨 처음에 언제쯤 나타났다가, 8월 달에 돼서 가장 번성했다가 언제쯤 돼서 사라지느냐.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삼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합이 해묘미 목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임묘진 목국이라고 이 3개월이 임묘진 목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방합이라 그래가지고 방향을 나타낸 것이고 이 삼합이라는 것은 이 봄이라는 기운이 언제 나타나서 이 2월달에 가장 정점을 이루었다가 언제 사라지느냐,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삼합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기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봄이라는 이 계절에 있어서 이 봄이라는 계절은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이게 이제 목기운이니까요. 나무를 예로 들자면, 나무는 10월달에, 음력 10월달이 되면은 이제 초겨울이 시작될 쯤, 그때잖아요. 이때, 여름 내내 받았던 그 물을 갖다가, 비가 오면은 그 땅에 그 물을 받았다가 이제 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 목기운은 이 10월달에 땅속에서 물의 기운을 받아서 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10월 달부터 이 목기운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땅속에서 물의 기운을 받아 봄을 기다리다가 이제 2월 달이 되죠? 이때 가장 정점을 이룬다. 어려운 말로 왕하다. 목의 기운이 가장 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씩 사라지겠죠?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고 여름 마지막쯤 되는 그러니까 가을에 접하기 전에 이 6월달이 되면 이 나뭇잎이 시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목기운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이 음력 10월달 그 10월달에서 물의 기운을 받아 시작이 됐다가 2월달에 가장 왕했다가 그리고 6월달에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노술 화구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라는 것은 여름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여름이라는 이 기운,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것은 언제 때부터 이제 그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5월달에 가장 번성했다가 언제쯤 사라지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라는 게 음력 1월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음력 1월이라는 것이 이제 겨울이 지나가지고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상징하는 불꽃은 봄의 시작인 인월에서부터, 이때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하다가 5월이 되면은 정점을 찍고요. 이제 가장 무더운 여름이니까 이 5월에 가장 정점을 찍었다가 수월이 되면 이때는 이 여름, 가을이 이제 끝날 때쯤,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시작할 때그 환절기 때거든요. 이때 되면 이 5월에 이 불꽃의 열기가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시작하는 이 인월에 그 이때부터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다가 5월이 되면 이 뜨거운 기운이 가장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 이 열기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오와 술을 합쳐서 인오술 화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자진 수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라는 것이 이제 겨울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겨울은 언제부터 이 겨울이 그 겨울의 기운이 발동하기 시작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겨울이라는 것이 또이 자를 나타내니까 물의 생성과 소멸을 나타내는데, 이 음력 7월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가을이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부터 약간 차가운 기운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음력 11월이 되면 가장 번성했다가, 이찬 기운이 가장 번성했다가 봄이 되면, 그러니까 음력 3월이 되면 이제 그땅 위로 막 새싹이 다 올라오고 그렇게 따뜻한 봄이 되기 때문에 이때 3월달에 가서 이찬 기운이 사라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하는 신과 가장 번성한 자, 그리고 소멸하는 진, 이세 개를 합쳐서 신자진 사막, 신자진 수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유축 금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럼 이 가을이 이제 그 결실의 계절인데, 이 가을을 나타내는 이 계절의 시작은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이제 4월이 여름인데요. 여름인데 이때 이제 싹이 땅 위로 이제 나와갖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으면서 꽃이 필 때, 그때거든요. 그런데 꽃이 핀다는 얘기는 그 꽃이 피는 그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을 결실, 열매를 나타내는 이 기운이 음력 4월, 이때부터 꿈틀이 시작해가지고 음력 8월, 수월이 되면 가장 번성했다가, 축이라는 것이 이제 12월인데, 이제 음력 1월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라는 이 결실이 있잖아요. 이 결실이 이제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 열매의 그 씨,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원이 되는 이 씨의 기운이 축월이 되면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점차 이제 싹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을 나타내는 것은 이 4월에, 음력 4월에 이제 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음력 8월에 가장 번성했다가, 이때 이제 열매도 맺고 가장 번성했다가 이 열매가 이제 씨앗으로 변하고요. 이 씨앗의 기운이 땅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 싹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이 12월 추월이 되면 이때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가장 번성했다가 축에서 사라져요. 이것을 사유축
금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삼합에 해당되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목기운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해묘미 목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목, 봄의 기운을 나타내는 것은 음력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가 이 2월에 대해서 가장 번성했다가 2월이 되면 이제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음력 10월서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이 목기운이 쬐끔씩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임묘진 이때가 이제 가장 번성할 때고 특히 2월 달이 가장 번성할 때지만 다른 때에도 쬐끔은 있어요. 쬐끔은 있는데 이 묘하고 봄에 해당되는 이 임묘진하고 가장 극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반대에 있는 때가 이 7, 8, 9, 금에 해당되는 때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목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반대되는 이 7, 8, 9, 3개월만 빼놓고 나머지 9개월은 모두 목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오술 화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뜨거운 이 여름의 여름이라는 이 뜨거운 이 불꽃을 나타냈는데요. 이 뜨거운 기운은 인월부터, 그러니까 봄이 시작하는 이때부터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나면서 5월 달에 가장 그 정점을 찍었다가 7월, 음력 9월이 되면 이제 겨울을 앞두고 이 열기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를 나타내는 이 화기운이 이 방합에서는 4월, 5월, 6월이 이제 화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쬐끔씩은 1월,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에도 쬐끔씩은 화기운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화국, 아까 방합에서 화국에 해당되는 이 4월, 5월, 6월에 가장 반대되는 12월, 1월, 2월, 한겨울이죠. 이때는 화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월은 다 있고요. 10월, 11월, 12월은 화기운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인오술 화국 삼합입니다. 그러면 신자진 수국을 볼까요? 수라는 것이 이제 겨울을 나타내고요. 이 방합에서는 해자축 수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겨울을 나타내는 이 차가운 기운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음력 7월부터. 이제 여름이 끝나면서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11월일 때 가장 번성했다가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봄이 되는 음력 3월에 소멸한다. 찬 기운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많건 적건 간에 수기운은 모두 갖고 있는 거죠. 쬐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수기운은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합에서 이 해자축이 수국이라고 했는데 이 수국에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4월, 5월, 6월 이 화국에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6월만 빼놓고 나머지 9개월은 수기운을 많건 적건 간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축 금국인데요. 이 가을의 기운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이 여름이 시작되는 그 4월달, 음력 4월달이고요. 그리고 이 기운이 쭉 가다가 음력 8월달에 돼서 정점을 찍었다가 가을의 기운이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그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을 앞둔 이 12월달에 이 가을의 기운이 소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건 적건 간에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금의 기운을, 가을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방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술이 금국인데 이 가을에 정반대되는 1월, 2월, 3월 임묘진 이 3월 달만 빼고 나머지 9개월은 이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삼합인데요. 그러니까 계절의 기운이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번성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멸하는 그때 이세 개의 기운을 갖다가 합쳐서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합이 뭐냐? 이 삼합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까 방합을 제가 이제 그할때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요. 신자진 삼합의 예를 하나를 들자면 이분은 이제 음력 1984년 7월 30일 묘시생인 여성분인데 이분이 갑자년 임신월 임진일 개묘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밑에 보면 이 지지가 신자진 세 개가 딱 있어요. 이건 이제 묘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그 수기운이 네 개나 되거든요. 네 개나 되는데 이 신자진이 전부 다 수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방합의 경우는요. 방합이 이제 해자축의 수기운으로 바뀔 때는 그래도 수기운이 두 개가 있어요. 해하고 자하고 수기운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 토기운이 하나가 있어서 세 개가 합쳐서 수기운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수기운은 자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나밖에 없고 진하고 신은 수기운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금기운이고 진이라는 것은 토기운이에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수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도 진이라는 것도 모두 수기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주팔자 8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전부 수기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수기운이 아주 강하다. 수기운이 아주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사주를 딱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삼합이 되나 안 되나, 방합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에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붙어 있는데 뭐 진이 이쪽으로 가고 묘가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이게 하나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세 개만 있으면 무조건 삼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합과 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반합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반합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 그러면 이제 이 해묘미라는 게 이제 방합이고, 임묘진이 방합이고, 해묘미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제 신자진이 삼합이고, 해자축이 방합이고요. 그리고 임묘진이 방합이고 해묘미가 삼합이고 제가 방합하고 삼합을 이렇게 반대로 같이 안 나가지고 좀 헷갈린데요. 그러면 결국 방합이든 삼합이든 똑같이 합이잖아요. 똑같이 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해묘미도 목국이고 임묘진도 목국이고 똑같이 목국으로 봐요. 그리고 사주 해석을 하는데 사오미가 나왔어요. 사오미가 나왔으면 이게 방합이니까 이것도 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인오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화국이거든요. 그럼 사오미나 인오술이나 똑같이 화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유술이나 사유축이나 똑같이 금국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해자축이나 신자진이나 똑같이 수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를 감명하는데 여기 방합이 있다. 여기 삼합이 있다. 그랬을 때 똑같이 합이 되는 것이고 그두 개의 그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때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반합이라는 게 있어요. 반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임묘진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임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묘진만 있어요. 인오술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오만 있던가 오술만 있어요. 이럴 때도 합이 성립된다고 보는데요. 이 삼합보다는 성립이 약하고 한50% 정도만 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합은
반함의 기운을 그럼 어느 정도로 따져야 되느냐, 뭐 그거를 뭐 50%다 60%다 너무 이렇게 수치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주를 분석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분석하는데 정확하게 수치로 뭐 50%다 60%다 그걸 어떻게 따지겠어요? 하여튼 반합이라는 것도 삼합보다는 약하지만 그 합이 된다. 그러니까 인오술이면 그 삼합으로 화국이 형성이 되는데, 인오만 있을 때, 인오만 있을 때도 화기운이 성립이 된다. 하지만 삼합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묘진이 있는데, 인묘나 묘진이 있어도 이제 반합이 성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묘가 없어요. 묘가 없고 인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묘미가 있는데, 해묘나 묘미가 있으면 반합이 성립이 되지만 묘가 없거든요. 묘가 없이 해미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합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오묘요 이네 글자가 이 합에 있어서 네 글자가 요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자오묘요 네 글자가 중심자가 됩니다. 아, 이게 빨간색이 지워졌네요. 내가 아까 빨간색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임묘진 해묘미에선 묘가 중심자고, 사오미 인오술에선 오가 중심자고, 신유술 사유축에서는 유가 중심자고요. 해자축 신자진에서는 자가 중심자예요. 이게 자오묘요 네 글자. 이게 도화살을, 자오묘가 도화살인데 이네 글자가 이 중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합이 성립이 안 돼요. 여기 써 있죠. 자오묘유 중심자가 없으면 반합이 성립 안 돼. 대운이나 세운에서 부족한 한 글자가 들어오면 삼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오묘유 중심에 있는 이 글자가 빠지면 합이 성립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사주에 이제 인하고 진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묘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년 대운에 묘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10년 동안은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운에서, 해마다 들어오는 세운에서 묘년이 들어왔다. 그럼 그 1년 동안은 삼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예로 볼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요, 되게 그 합리적이고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1986년 8월 12일 자시생인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 별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지에 무슨 삼합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하고 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하고 술이 있으니까 이분은 지금 전혀 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2살 갑오대운, 22살 갑오대운이 보면 이 오가 딱 들어와서 인오술 화국이 됩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22살서부터 31살까지는 인오술 화국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10년 동안은 화기운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정화하고 병화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화국이 형성이 되면 수국화해서 재기운, 재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은 이 재기운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기운이 또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세운에서. 이분이 이제 경오년. 5살 때 경오년, 그리고 17살 때 이모년, 그리고 32살 때또 오년이요, 30살 때 을미년, 29살 때 갑오년, 또 41살인가요? 41살 때 병오년, 이럴 때 5년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1년 동안은 인오술 화국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대운에서 오기운이 들어오면은 인오술 화국이 되니까 10년 동안 형성이 되고, 세운에서 들어오면은 또 화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반합으로 형성이 돼 있다가, 만약에 인하고 오기운만 있었는데, 그래서 반합만 성립이 되고 있었는데, 술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인오술 삼합이 성립이 되는 거죠. 10년 동안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이게 삼합이 성립될 수 있는 이두 가지 글자를 갖고 있나,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삼합이 된다는 얘기는 그 강력한 기운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두 글자, 삼합이 형성될 수 있는 두 글자를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갖고, 언제 삼합이 형성되느냐, 그리고 세운에서 들어올 때 어느 해에 삼합이 형성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셔야지 이 사람의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시면은요, 사주를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합이라는 것은 계절의 이 기운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기운과 가장 정점을 찍는 기운, 그리고 소멸하는 그 기운을 합쳐서 삼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합이든지 방합이든지 이두 개만 있더라도 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때 10년 동안 혹은 세운에서 들어오면 1년 동안은 삼합이 형성이 된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장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